그래서 T1도 여기서 이제 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지금처럼 미드 그라가스 그냥 보내면서 탑에서 나르를 고르면 나르가 아이템이 나왔을 때 피오라 상대로 충분히 카이팅구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라가스가 피오라 상대로도 약간 껄끄럽고요. 네. 우노도 또 패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그렇죠. 개인전에서는 좀 밀리는 덤벨덤벨입니다. 결국은 페이크로 선수가 일부러 또 교환을 한 게 우주의 추진력이라는 룬을 이용해서 시간 차이를 내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도적인 교환이었군요. 말씀하신 그렇죠. 바에 따르면 대체 뭐 이거 뭐 알면서도 자 목원 피아 피오라 가져갔을 테고요. 봐야겠어. 강타. 오. 오너는 강타가 없었거든요.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템이 조금이라면 이제 빠지면 장발 거쳤어요. 빠지면 네 배치기. 오 레드 버프 있는 오공이거든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치 보내도 세주아니 쪽으로. 네 세주아니 쪽으로. 오너는 좀 세주아니 쪽으로. 오 교체. 네. 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역으로 때리면서 예. 때리면서 세주아니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서 카리스 잡고 거를. 네, 서로 러브샷이 예.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업셋 팀이 된 거고요. 그럼요. 브리온도 지금까지는 괜찮거든요. 예. 여기 예. 양방향. 여기 일단 뭐라도 시너지 빼야 돼요. 그러면서 네. 아, 이게 사실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더 위협적으로도 갱이 됐을 것 같은데. 오, 너무 가요. 어우, 튕겼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뭔가 벼락처럼 왔다가 빠르게 빠졌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룰루 전멸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피오라란 챔프 자체가? 근데 이게 위쪽에서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계속 밀어내고 엄티 혼자 있습니다. 예. 밀어내고 있죠. 저 넘어갈 수가 그래서 없죠. 아까 엄티가 탑에 한번 들렸던 턴이 사실 그게 큰 턴이었어요. 원래 탑에 잘 못 들려요. 예. 아래쪽에서 턱걸을 근데 이게 그라가스인데요. 그라가스 배 땅땅한데요. 그러면 네. 여기서 한번 승부수. 결단을 내린 건가요? 상대의 마음은 상대가 쳐주면 넘어와 밑으로 와이버티 캐리야 아니 방금 캐리야 임채기동 뭐예요? 캐리야가 그냥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아니 방금 임채기동 설계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지 같이 여기서 그래프 볼게 여기서 어머 와볼래 봐봐 제리 끌었어, 제리 끌었어, 제리 끌었어, 제리 제리 노플이야, 노플 룰루 아, 나 게이드 봤다 가니까, 그리고 뭐 여기도 네, 또 데리고 와요 일단 전멸이 네, 네 이거 지금 아니, 진짜 그냥, 그냥 아이야 한번 더! 그나마 터져라! 그나마 세주니까 그래도 커버 네. 세주가 또 아이템 자체가 단단하긴 하니까요. 이제 그게 파급이 될 겁니다. 퍼질 와! 이거 미드 메시지 제우스! 예, 플린 제우스! 패스를 했잖아요. 캐리아 쪽으로 그렇죠. 그냥 에버도 올 것 같았어. 아이고 가라! 전멸도 가라! 가라! 다 더블 킬! 다 토스하네요. 다 토스 다 토스하고 땡기고 그냥 뭐 웬만하면 안 돼요. 그럼 제우스 한번 갔다가 타겠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한번 그냥 약간 랜턴. 랜턴? 네. 아유! 그냥 그래, 담죠! 풀리고! LI가 될 수밖에 없고 저런 걸 빼놓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너네 구석이 없다. 네. 그라가스 구석이 네. 없다나. 싸우는 게 맞아요. 싸우는 게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그 구마유씨를 한번 맞추기 싶은데 물론. 비하가 한번 그렇죠. 남았어요. 세주궁이 없으면 이쪽도 메이킹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오. 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쳐가지고 몸으로 맞대서 싸우자는 거죠. 돌아오죠. 오너 봅니다. 메가나르랑 같이 돌아오는 거죠. 예, 예, 근데 예. 잘 들어갔는데 구마유 쪽 각인 갔는데 아 구마유 씨가 더 이제 오로지는 네. 밀립니다. 밀려요. 그냥 어깨가 부딪히는 순간 한쪽이 탈고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칼리가요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맞고 빠졌어요. 그렇군요. 아 피 보니까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속도랑 나오는 속도가 비슷했어요. 네. 아 여기 어디까지 어스름 대인처. 세주아니가 타고 있는 브리스리 어스름 늑대 친척이긴 하지만 티가 많이 납니다. 택스를 운행했기 때문에 예, 아, 지금 T1도 단속으로 아니 그리고 운명 잡겠는데요 이거 공룡 잡아라 예. 일단 공룡 약해졌다 공룡 약해졌다 그랬는데 짝돌 걸리고 지금 근데 이게 달려들기가 네. 아, 세 명이 투입됐었는데요 결국은 빨간 팀의 포탑이 아, 절 바로는 당연히 자, 그러면 잠깐만요. 카리스! 카리스 터져라. 아파요. 오피, 아파요. 부메랑 레디 한 방 떨어지면 아! 세우스! 세우스. 모건
카리스 아웃. 다 터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 그래도 얘 타워 있는데 타워 스타레스. 메가나로 살았어요. 예. 또 변신하면 못 덤빕니다. 예. 그리고 치원 달려요. 한 번 더 브락셀 가보자. 밟아 있어. 예. 치원 달려. 한 번 더 더 달려요. 아 뭐가 위험. 그래서 포탑 깨지고 이러면 아 뭐가 죽었어요. 예 이러면 몸 막기가 쉽지 않은데 아카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니 21분 또 끌었어요. 그래도 캐리야 어떻게든 나오니까 나오니까 여기서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기회다. 앞에만 잡으면 우리 구마유씨만 잡으면 우리 원대 구마유씨 그렇죠. 구마유씨만 잡으면 아카리 궁 10시 캐리 없는데 아카리 궁 10시 캐리 없는데 변이 체력은 30% 네 지지 다 잡은 거 같아. 이거 유지하자. 유지해주자. 너탱이다? 갈게 갈게. 그래비초. 아 나 30초. 룰루도. 끌만해 끌만해. 아, 나 아래 다 죽긴 했거든. 유지하자 유지. 나 90초. 바라봐. 아, 나. 야, 끝까지 가도 될 것 같은데. 다 잡았어. 끝내볼래? 끄자 가자. 야 태워줄게.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나 궁도 돌아. 끝난 것 같은데 이거? 나 아래 태조 있다 여기. 야 앞에 그거 좀 태조 동 태조 도궁. 태조가 누르고 있던 거. 미드 건대지 마. 태조가 노궁으로 올라갔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괜찮아? 나 미드 할게. 할만해. 15초긴 하다. 피오라는 상태 좋아. 나 미드 깨야죠. 응수 있다. 어 피오라. 뭐 끝낼만해 거기? 어 끝낼만해 끝낼만해 가서 가줄게. 그 애 노궁이야. 저리 저리 저리. 야 저리 끌어서 저리 끌어서 타. 오케이. 좋았다. 아카리 노궁이긴 해. 저리 잡았어 저리 잡았어 저리 잡았어.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카리 노궁이야. 어. 슬로 묻었어 아카리. 나 캐리 없어 천천히 돼. 퍼치면 될 듯? 아. 알겠어. 와 영화 오! 네.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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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판단. 아, 그리온과 T1의 2매치 1세트는 20분대 초반 경기 끝에 T1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뱀픽은 양팀 다 무난하게 갔는데요. 그리온이 특히 좀 공격적인 전략을 준비해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사이드 단계에서 초반에 그 라인전을 버티면 피오라가 리드할 수 있다. 아칼리 또한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었고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파괴력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T1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합을 얘기했을 때 CC가 많다는 장점들을 말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미니게임에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 진짜 좀 많이 나왔었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T1이 워낙 다양하고 주도적인 뱀픽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1세트 뱀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T1이 지금 고른 조합을 보면요. 네. 완전 무장 상태입니다. 네. 진짜 최선을 다해 사냥을 하려는 호랑이 같은 뱀픽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동안 보여줬던 뭔가 일종의 그 트릭이라던가 네. 새로운 얼굴들이 아니라 진짜 단단하게 잘 가져온 거죠. 아, 그래서 1세트 그렇게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초반에 일어났던 미드 정글 교환, 킬이 나중에 드래곤 한타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 여기서 캐리어 선수 이니시가 정말 눈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정글 간의 바위계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래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단수의 팀들은요. 이러한 상대방의 정보를 역이용하는 습성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수정초를 터트린 다음에 분신을 통해서 시야에 안 보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 쪽에서는 오공이 수정초를 터트렸네? 그러면 바텀 웨이브가 조금 많이 당겨져 있으니까 바텀 갱일 수도 있겠다는 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드 쪽에서 장막을 치면서 딜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장막이 빠졌다라는 콜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쭉 추격전이 이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갱킹의 빌드업 자체가 워낙 깔끔했습니다. 네. 물론 추격을 오래 하는 과정에서 세주한 입장에서 반격할 수 있는 턴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미드 쪽의 웨이브를 보아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킬 교환을 하더라도 그라가스 입장에서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과감하게 교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나중에 미드 쪽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바텀 2랩 주도권 중요하잖아요. 미드는 6랩 주도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여유를 두고 귀환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보이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이제 라인 상황을 라인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아칼리 쪽에서 뭔가 받아먹는 구도가 나오고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라인을 밀면서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턴도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아래쪽에서는 아펠리우스가 5분과 6분 때에는 화염포 타이밍이다 보니까 라인을 깔끔하게 밀어 넣으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글이 오더라도 바텀은 호응이 안 돼.
미드는 6렙 5렙 구도다 보니까 호응이 안 돼. 세주하는 입장에서는 탑이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아~ 이런 구도를 T1이 그냥 강요해가지고 상대방 동선을 유도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아펠리오스가 나오면 항상 거론되는 게 중력포와 하연포가 같이 있는 타이밍의 라인 컨트롤 능력인데 돌이켜보면 구마유스 선수가 예전에도 아펠리오스가 한창 나올 때도요. 구마유스 선수의 아펠리오스가 진짜 깔끔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 장면 이후에는 T1이 무난하게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를 굴리면서 승리까지 연결시켰는데요. POG 주인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와! 야! 천점! 천점이요? 내가 이런 거 보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랭크 게임 시즌 초반 챌린저 이런 거 보는 느낌이죠? 피부터 천점이라니. 천점. 매 경기 때마다 계속 100점씩을 꼬박꼬박 쌓아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캐리아 선수가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보는 걸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1단계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 때 너네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미리 꿰고 있다 보니까 멋진 이니시가 계속 터져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역시나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쓰레쉬를 할 때 결국 쓰레쉬가 스킬 자체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종종 쓰레쉬가 안 풀린 게임들 보면 일종의 패닉샷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스킬이 난사되는. 근데 네. 캐리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건 스킬을 적재적소에 완벽하게 분배하면서 본인의 주도하에 요리하듯이 스킬을 그렇죠. 적응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캐리어 선수가 POG 포인트 1000점이 되면서 2위로 바짝 추격하고 있던 오너 선수와 200점 차이를 벌리게 됐고요. 본인이 세웠던 서포터 최다 POG 점수와 타이 기록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냥 중요한 건 아직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쾌적해네요. 네, 캐리어의 적은 캐리어입니다. 네. 결국 본인의 기록은 스스로가 네. 깨는 단계이다 맞아요. 보니까 저는 이 POG 점수가 한 130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동의합니다. 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7표를 가져간 캐리어 선수가 1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브리온이 플레이오프를 향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의 승리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은데요. 상대는 너무 강한 T1입니다. 2세트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건 그러면서 세주안이도 돌리는 것 같죠? 또는 예, 이게 라인 탑들이 원래 다 가능하니까 예. 그렇죠. 탑 세주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차하면 탑 비에고까지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T1 자체가 참 저희도 보면서 끝까지 그냥 보는 팀이에요, 보통. 네. 여기는 결국 그냥 무난하게 가네요. 비에고도 사실 초반 라인전 레넥톤 상대로 나쁘지 않거든요. 6렙 이후에 이제 강신이 있을 때 약간 쉽지 않은 거지. 라인전에서 좀 더 힘을 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건 소라카는. 그렇죠. 네. 그리고 T1하면은 역시나 뭐 색다른 뱀픽을 통한 챔피언 폭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힘도 네, 지속이에요. 지속이라가 그렇죠. 쫓아가면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유체화까지 과감하게 써줬죠. 맞습니다. 그래서 레드를 들고 이게 레넥톤이 2렙 때 빨리 넘어가야죠. 이거는 그래도 모넥톤이 확실히 반응도 잘했고 자르고 토막내기도 잘 썼죠. 불러야죠. 세주안이도 전멸은 없거든요. 세주안이도 전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 3렙 찍고 예. 이거 이러면 비에고 부를 것 같은데 한번, 한번 일단 뒤로 빠지고 이거 거의 유지 이거 비에고 와요. 그래서 라인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일단 밀어주고 네. 적당히 하자. 여기서 서로 레넥톤인데 모건 또 이게 와요. 좀 세주안이가 은근 세주안이가 또 잘 죽거든요. 길을 막으면 길을 막으면 앞에 막으면 비비고 있어요. 비비고 앞에 있어요. 막으면 앞에 막으면 네 그러면서 띄우고 비비면 네, 잘 보넥판 탑들도 순간이동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또 실제로 라인 타격도 꽤 큰 편이고요. 그렇죠. 3면! 쫓아가다 찌르고 기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론상 보면은 막기 전에 그냥 선전멸을 잘 쓸걸 그랬나 싶다가도 그냥 쓰기가 또 아깝거든요. 예.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뭔가 상황이. 계속 레넥톤의 장점을 이용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 그게 핵심이 진짜 근데 이거 네. 바루스까지 와요. 예. 어디가? 메이킹. 오! 내나타기 때문에 내나타기 내나타. 체력에 많이 깎긴 했어요. 분명히 다뤘거든요. 이게 내나타의 세우스의 스트라이크까지. 스페인어도 배웠어요? 그라가스가 궁은 없는데 그러면 배는 움직였죠? 라인을 앞에서 라인을 앞에서 일단 오너가 네 라인을 앞에서 그래도 기다려 띄우고 한 방에
기사령관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근데 이게 비에고 또 은근 세니까 네. 지금 완전히 틀어 막혔네. 그럼 이제 모넥톤이 오이고. 벌어야 되는데 판타 타워까지 마치고요. 판타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네. 그 사거리 끝자락을 엄청 잘 이용했죠. 미드대로 바텀대로 오만도 맞고 이거 헤로 잡혔나요? 그 덤벼로 무건 잡히면 안 되는데 무건 안 잡히면 안 되는데 모넥톤 안 되는 게 어딨다.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그냥. 자 그러면 엄지가 한번 엄티가 노려보곤 있는데 메이킹이 가능한 건 엄티예요. 근데 예. 상대는 전멸 있는 아지르. 에 그러면 술통 좀 아낄 필요도 있. 오! 와! 카티! 이건 부른 거죠 그냥. 그러면 여기라도 여기는 페이커인데 미니언 예, 궁은 있어요. 아~ 아~ 찔러! 아 찔러 찔러서! 제대로! 피하고. 너무 큰데요? 예. 정말 너무 커요. 이거 다, 이거 더 찔릴 수 있어요? 더 찔러 달려 들어가서. 고통을 잊어야죠. 고통을 잊어야죠. 잊어버려야죠. 여기 어디 갔어요? 오퍼플레이죠, 페이커. 여기 강남 떡구에 헤라 떡구야. 소아카와 아펠리오스가 서로를 겨눌 수밖에 없는 환경. 조심하면 돼.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미드덩어 다시 볼까요? 전멸을 피했는데. 선배를 쓴 게 문제군요. 서로 싸워라. 헤라 선수도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TP할 거 다 피했거든요. 두 개 다 피했는데 더 잡기도 어렵고 전멸도 돌아옵니다. 이거도 한 방에 했는데 이걸 레나타예요. 네. 레나타 그래도 캐리어를 잡기! 힘에! 쪼이며! 예! 이번에 쪼이자! 캐리어 잡자! 예. 아 이거 못 잡으면 이거 못 잡으면 북탄복근에 5분 더 있고요. 그러면서 선배까지! 뛰면 예 뭔데요? 그래 아지르 와요. 일단 아지르랑 세주아니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타를 빨리 끝냈으니까 유명기 없거든요. 자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왔다 갔다 3대 온 브리오 와 일방적인 이드 네. 중간에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렇죠. T1도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캐리아가 체크하면서 그냥 성공을 좀 빨리 써버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브리온이 흩어지면서 꺼져라! 예. 살았고요. 혹은 그라가스의 플레이 메이크를 예. 잘 노려주면 요거 한번 박는 거 되나요? 포켓 쪽? 야, 이마 좀 박아라! 아~ 야, 전력 대박! 아~ 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해주는 느낌! 혹은 핫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 이동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안 보인다, 뭐 있나요? 자 캐리아 살긴 했습니다만 캐리아가 살긴 했는데 일단 레나타의 얼굴을 예. 거의 쪼갰죠?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레나타 전장 이탈 제이드의 엄티의 안쪽 네. 자 강타 싸움은 브리온도 안 하는 게 예. 나아요. 차라리 밀어내는 게 나아요. 싸움 봐야죠. 싸움 봐야죠. 강타 싸움 안 하는 게 나아요. 들어갔습니다. 용까지 끊어졌습니다. 브리온 아, 브리온 먹는데요? 그렇죠. 해야 되고요. 아, 사실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 갈기죠. 안 했잖아요. 오! 잡고. 네. 워커. 이거 해다가 앞에를 죽었어요. 아, 엄티까지. 아, 와! 브락세 또 밟아요. 또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게 답이 없네요. 그냥 한타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자, 옆구리 누르집니다. 해나. 기절요. 찔렀거든요. 예. 아, 뭔가 진짜 많은 시간도 필요 없고 에코처럼 3분만 뒤로 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너네 어떡할래? 기지 막을래? 너네 게임 끝날래? 욕먹을래? 페이커 테리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승관이동 있는 예. 수비하러 가야죠. 네, 툭 올 거야 빨리 와 그라가스를 붙이거든요? 그라가스에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죽어도 아지를 잡겠다고요? 라우저 용을 어쩔 수 없고 먹어요. 들어와 예 들어와 강제진이 한번 끌어내고요. 네. 그래도 이거라도 네. 잡아야죠 이거라도 페이커 잡자 잡아야죠 잡고 물론 용은 뭐 끝났겠고요. 이것저것 빼내기도 해가지고 예. 어휴 케이스 전멸 뺀 거 크죠? 예 전멸했거든요. 전멸했거든요. 예 그나마 갈트가 좀 네. 잘 피했습니다. 그렇죠. 잘못했으면 차렷 자세로 또 갈 뻔했습니다. 네 하나 맞으면 연타 하나입니다. 캐리아는 계속 그 자리 대기 중. 근데 진짜 누가 집에 가요? 비에고의 딜이나 성장 말이 안 되고 누가 집에 가는 거 다 맞아요. 몸으로 막았거든요. 예, 갈 데가 없어요. 막타과 유세 전멸 들어있고 엄티까지 전멸 있는 상태라고 마지막 기회. 어디서 싸워야 되는 거죠? 방어 없으면 변수 뺀다. 오히려 엄티 자세로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살아 살았어요. 그리고 주방
예, 한번 터뜨리긴 했는데 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네, 예. 약간 스쳐간 느낌. 이거 여기서 싸워야 돼요, 브리온. 살려보내면 안 돼요. 살려보내면 안 돼요. 이거도 안 되는 거군요. 네. 빨리 싸우면 빨리. 가리 동전 라인 오기전에 빨리 싸우면. 가리 가리 동전. 반격 광란. 그래도 오기 그래도 해나. 예, 잡고 해나가 해나가. 해나가 일단 해나가 살아있긴 한데. 예, 아 피가 못 피고요. 해나가 살아있긴 해요. 두 번째 목에서 해나 피 좋아. 그렇죠. 일단은 싸움은 비겼고 이제 미니언 정리해야죠. 예. 아, 이거라도 아, 해나가 빠지면 와, 근데 예. 미드를 밀면서 스테이가까지. 아, 예. 예. 아 되나요? 아, 너무 예.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그렇지. 빨라요. 그래서 이거 살아가야 돼요 일단. 예. 어, 아지르텐. 아, 아지르텐. 아, 지금 브리온이 너무 배짱 운영을 하긴 했거든요. 예. 미드를 예. 한번 누려봤어요. 너무 배짱 운영을 해서. 예. 어, 웨이가 왜 이렇게 길어요? 헤카트리 강했습니다. 슈리마의 황제가 미니언을 컨트롤합니다.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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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토라타가 배신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딱딱 아~ 당하고 네. 아~ 이제 싸우려면 세 명밖에 없거든요. 세 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 어렵죠. T1 T1답지 않게 약간 느리긴 했지만 그만큼 브리온이 저력을 보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네. 나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만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GG. 11이 잘 맞추네. 네. 아이고 땀 가봐보면 땀 보자. 나 소라코 노플이야. 소라카 쳐볼게. 나 탑 때릴게 나는. 어 오케이. 어 할 거야 할 거야. 앞에는 직관사면 갈 수 있어. 소라카 잡았어. 소라카 노플. 아, 앞에 여기 있다. 저 가시는 사람 없어. 어 천천히 할게 이거. 10초 뒤에 제이스밖에 없어. 미드 웨이브. 야 아줄 맞을래? 아줄 맞을래? 간중 간중. 저 있다 저 있다. 얘 스펠. 얘 돌풍 없어. 프리서. 클린 존 없어. 야 못 꼈다. 뭐야? 맛있어요. 디고 소라카. 야야 레이톤 죽는다. 미드 가면 끝나? 드라 노플인 거 같아. 드라 노플. 나 킬 먹고 싶다. 나 토스 3초. 제이스 풀 빼놨어 일단. 해줘. 제이스 노플이야. 제이스 노플이야. 렐렉 초식에다. 해줘 해줘 해줘. 렐 초식에. 아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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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주고 데스 했다. 렐 초식에다 초식에다. 나이스. 야 아 나비. 아이 붙잡.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는 T1이었고요. 데이터로 정리해봅니다. 해달라니까 또 해주는 장면이 눈에 띄었죠. 폐지르. 네.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브리온의 저력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T1이 불리했던 적은 없었어요. 네. 네. 그렇죠. T1이 2세트 역시 압도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13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와, 굉장히 승수를 벌써 많이 쌓게 됐는데요. 와. 네, 뱀픽부터 살펴보자면 뱀픽 단계부터 양팀 모두에게서 혼돈의 스와픽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라인전 구도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네. 위해서 계속 서로 간에 스왑을 많이 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바루스 레나타와 아펠리오스 소라카 구도였던 것 같아요. 쓰레쉬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유틸 보시 레나타에게 조금 강한 면이 있다 보니까 바텀 단계에서는 브리온이 반드시 좀 리드를 가져왔어야만 했었던 뱀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브리온 입장에서도 좀 주도적인 뱀픽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이는 게 최근 이제 모든 메이저 지역에서 좀 더 다채로운 뱀픽을 하기 위해서는 제이스, 그라가스 그리고 애니 같은 챔피언을 위쪽에서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외 쪽은 이미 그라가스 정글도 같이 나오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시도해 보려고 한 거라서 아무래도 저런 시도 같은 경우에는 좋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역시 T1이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첫 전령을 T1이 가져가면서 수월한 스타트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전령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브리온이지만 좀 더 맵을 넓게 봤을 경우에는요. T1 쪽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서 이미 바텀 듀오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지르 쪽에서 분명히 상대를 체크하러 나가는 움직임이었던 건 맞지만 결국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T1도 나름 어느 정도 대응을 해둔 상태에서 시야를 체크하러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 쪽으로 무빙을 쏠릴 때 아지르 입장에서도 분명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소라카가 있네. 그리고 그라가스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레나타가 옆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먼저 죽는 상황이 있더라도 긴급 구제를 통해서 메이킹을 만들 수 있다면 후속 병력이 대처를 해줄 거야 라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 있었죠. 물론 그런 거 치고도 좀 너무 깔끔하게 물리긴 했는데 네. 그 와중에 토스트를 하는 거라던가 딜을 한 발 꽂아넣고 가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지만 그걸 잘 수습을 했고 이어지는 후속 대의 반격이 너무 스트릿하게 들어가면서 정말 깔끔한 반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바텀 쪽에 결국에는 아펠리오스가 혼자서 라인을 미는 구도였는데 위쪽 상황이 T1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텀에 있던 아펠리오스가 바텀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병력이 너무 빨리 내려와서 그 이상의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전령 쪽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파워체그를 뭐 두 칸 이상 가져오는 운영들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빠른 속공 운영에 T1 입장에서는 좀 많은 것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브리온이 또 멋진 반격을 보여줬던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킬스코어와 골드를 거의 다 따라가면서 T1 입장에서 좀 위기였어요. 그렇죠. 브리온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대방이 탑을 미는 상황에서 위쪽 시야를 많이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텀 쪽을 오히려 조금 더 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라카가 상대 정글 쪽으로 들어갈 때 위치에 걸리지 않다 보니까 중요할 수 있는 위치에 와드를 설치해 두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좀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아지르 바루스 그리고 레나타가 상대 조합을 받아치는 형태로 싸웠을 경우에는 T1이 그냥 무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라카가 아래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후에 포석이 될 만한 와드들을 밀어넣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텀 쪽에서도 사실 T1이 순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아래쪽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페이커 선수가 의식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래서 천천히 이걸 우리가 먼저 물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물리는 싸움 구도가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였는데요. 문제는 뒤쪽에서 레액톤이 나오는 건 계산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 적대적 인수를 깔아두면서 상대방이 전진해서 들어왔을 때 몇 명 정도는 히트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브리온 입장에서도 싸움의 설계 구도 자체를 완벽하게 꾀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회피해 나가면서 나중에 바루스의 부패 사슬까지 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구도를 완벽하게 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T1은 정면에서 들어오는 걸 차근차근 반격하는 구도를 본인들이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브리온은 그게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레넥톤이 붙어서 싸우는 구도가 나오니까 위쪽을 밀면서 합류하던 세주안의 합류도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고 먼저 일단 레넥톤이 다 휘저어두는 그런 싸움 구도를 만들면서 경기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리온이 좀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나중에 T1에게 패배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브리온 입장에서도 정말 잘 싸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0 깔끔한 T1다운 승리가 나온 거고 또 그런 와중에도 브리온이 뭐랄까요? 그 다양한 수화픽을 활용하려는 자세라던가 혹은 이런 반격각을 만드는 것 자체는 경기력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동구 쪽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일정도 잘 소화하시길 바라겠고요. POG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되는데요. 오노 또다시 노데스로 피오지예요. 그리고 뭔가 캐리어를 추격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먼저 도망치면은 추격조가 맨날 따라가요. 그것도 같은 팀 안에서요. 네. 심지어 뭐 비에고 입장에서 사실 메이킹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시야를 통해서 상대방을 끊어내는 플레이들을 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두 번,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비에고를 플레이할 때는 결국 상대보다 시야 우위에 선 상태에서 W 스킬, 망령의 나락을 이용한 플레이 메이킹이 핵심인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고 또 아군 챔피언들이 먼저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좋은 킬 캐치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결도 T1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대결일 것 같은데요. 1000점 대 900점이거든요. 이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쯤 오니까 이 둘 사이의 경쟁 구도도 뭔가 팀 내에서도 불이 붙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더 멋진 플레이들을 보여준다면 네. T1은 1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미드 쪽에서 페이커 선수도 좀 많은 투표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표 차이로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아지르가 계속 게임을 뒤트는 장면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좀 어떻게 나왔을지 시청자 반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1 경기 때는 장로가 출근을 안 한다. 이거 그냥 네. 근무 태만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삼겹살 데이라고 해서 3333 아주 제대로 또 T1이 꽂아놨네요. 사실 e스포츠 쪽에서는 그 앞에 숫자가 좀 더 유명한데 예, 33333도 재밌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육수빈 저점이거든요. T1 나올 때마다 약간 저점 찍는 것 같은데 이런 저점도 언제 깰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T1 선수들의 그 경기력이 매번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저는 메타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죠? 뭔가 루시안과 제리가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전투 구도를 볼 수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루시안 제리 구도만 아니면 좀 더 경기가 박진감 넘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그러려면 벤카드도 넣어야 되고 네. 항상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맞습니다.